돌덩이 TV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소방기계 산업기사 2010년 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 6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 및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25층 아파트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였다. 첫 번째, 수원의 최소 유효 저수량과 두 번째 문제,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계산하시오.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간단한 공식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의 양에 대한 공식과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토출량에 대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원의 최소 유효 저수량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Q는 1.6N이고요. 여기서 Q는 수원의 양이고요. N은 기준 개수입니다. 기준 개수, 각 층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설치 개수를 적용하고요. 정답을 계산을 하면 Q는 1.6 곱하기 10, 기준 개수가 10입니다. 그래서 16m 삼상이 되는데요. 기준 개수를 어떻게 10이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폐쇄형 헤드에 설치 장소별 기준 개수가 있는데요. 이 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 장소별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0개죠. 그래서 기준 개수가 10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6m 삼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펌프의 최소 토출량 구하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토출량은 Q는 80L per min 곱하기 기준 개수 N 이런 공식이고요. Q는 토출량이고요. N은 기준 개수입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아파트이고 문제의 단서에서 기준 개수는 최대치를 적용하므로 위표에 의해 10개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셨죠? 10개. 그래서 Q는 80L per min 곱하기 10 기준 개수 곱해서 800L per min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800L per min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가장 키워드는 이 밑에 있는 표, 지금 이 표 있지 않습니까? 이 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쇄형 헤드의 설치 장소별 기준 개수인데요. 설치 장소가 지하가, 지하 역사,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이상일 때 기준 개수는 30이고요. 그리고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일 때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공장 또는 창고 30개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금판운봉이라고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금판운봉일 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은 30개, 그리고 기타일 때는 20개입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일 때는 20개고요.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미만일 때는 10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암기가 필요하니까요.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풀겠습니다. 추갑식 소화기 중 충전 압력에 대한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주위에서 소화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설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에 부착된 압력계의 표시 상태를 점검하여 녹색을 지시하면 정상이고 적색 또는 노란색을 지시하면 비정상이므로 압력을 재충전하여야 한답니다. 우리 아파트나 뭐 근무하시는 곳에 소화기를 한번 보시면 이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밸브, 나가는 밸브죠. 출구 쪽 밸브 쪽에 이게 이렇게 압력 계기판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 녹색 보이시죠? 이 녹색에 있으면 정상이고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나 노란색에 있으면 재충전이 비정상이므로 압력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